와 이제 국물이 약간 그 찐득찐득해. I'm so stamped out, man. 와우. It's mine. Oh, oh, oh my man. God. Oh man. 남친 좀 기다리고 있었어. 왜? 남편도 하나 싸주겠지. 아 이게 너무 좋다. 와 이거 진짜 막 찌기네. 짜자자자자. 여기 안동진다를 위하여. 그리고 오빠 포함을 위하여. 아, 나 주는 거 아니야? 하트 가져. 아, 조심해. 아, 진짜. 이제 먹는 거야? 라면을 먼저 넣어야 돼. 그래? 라면이 이게 별미거든? 아, 아니면 먹다가 넣을래? 어떡할래? 먹다가 넣자. 먹다가 넣을래? 오케이. 그럼... 와, 닭 진짜 크다. 어, 닭다리 완전 크지. 와. 잘 먹겠습니다. 나도 하나 덜어놔야겠다. 나도 하나씩만. 닭다리 하나 덜고 소화할게. 끝. 이게 완성 비주얼이어서 완성된 게 아니거든, 사실. 아니면 이게 다 당면 먹으려고 먹는 거야, 사실은. 여기에 이제 마지막 파. 파 투하. 별미네 이거. 맛있어. 잘 먹네. 와, 닭 진짜 커. 잘 익었지? 이거를 사실 한번 튀긴 다음에 요리를 시작했어. 그래서 튀겼다. 어. 야, 기름에. 이게 기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살 탱탱하구나. 그러니까 쫀득쫀득하지. 먼저 익었는데도 탱탱하네. 와우. 당면이 하루 종일 불렸던 거라 금방 익는다. 불린 거야. 어허. 조심해. 여기 밀떡이 있어서 아마 진짜 쫀득쫀득 맛있을 거야. 진짜 거기 찜닭집에서 먹는 그런 비주얼인데? 네, 근데 이렇게 간장 베이스 이건 처음 먹어 평생. 아, 좋다. 하나. 깨. 깨. 하나. 이러면 진짜 완성. 와, 이제 국물이 약간 그 찐득찐득해진다. 찐득찐득하지. 이제 진짜 식당에서 먹는 맛이 날 거야. 당근 깨야 된다? 당근 한 번. 와우. 맛있습니다. 와우. I love it. I love it. 잡곡밥이랑 이 양념에 비벼 먹으면 이거 진짜 와우. 맛있거든. 잡곡을 조금 줄이고. 오, 밥 맛있겠다. 밥만 먹어도 맛있어. 내가 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 뭐? 왜냐면 이 양념이랑 감자랑 으깨가지고 김에다가 싸 먹어. 와우, 나 좀 한번 싸줘봐봐. 나 닭 좀 먹다가. 어, 그래. 나도 한 입 먹을래. 배고픈데. 너무 그렇게. 미안해, 쟤. 토종닭인 것 같아. 아니 완전 잘 익었거든? 근데 되게 억세. 그러니까 막 크고 탱탱해. 먹기 때문에 튀겼다. 맛있다. 굿. 많이 먹어. 나 국물 먹을게. 콜.
뜨거워 조심해. 아, 아 조심해 진짜. 와 아, 뜨겁지. 아 조심해. 아 진짜. 우후. It's mine. 오케이. 다 내 거야. 여기 먹을까? 당면 더 넣을까? 그래. 간다. 이게 당면 먹으러 먹는 거야. 이게 나중에는 넓적 당면에다가 먹어야 돼. 등대 뜨겁다 이거. 등대 뜨거? 간다. 대박. 아름다운 간장의 맛.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당면 먹으려고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 응? 난 닭 먹으려고 먹는데? 와, 양념 대박. 그리고 나는 떡을 먹을 거야, 떡. 떡. 밀떡. 쫀득쫀득 밀떡. 간다. 같이 갈까? 기어. 같이 가. 뜨거? 뭐? 진짜 맛있어. 오늘 이거 되게 성공했어. 맛있게 준 거 한 번 동물샷 해가지고 한번 적셔서 먹을 때 맛있을 거야? 당연하지. 식었다가 또 이렇게 참으려면 또 양념으로 하면 아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은근히 딱 흐름해서 너무 맛있어. 아 이것도 오빠 스타일이야. 아니야 오빠는 땡기는 거잖아. 아 뜨거워! 자 지금 뜬다. 응 가자 뜨겁다. 당연히 뜨거워. 이거 진다 이제 봐라. 미쳤다 미쳤다. 장난 아니야 난리났다. 아 와! 국물 난리 났어. 와! 아, 또. 와! 민망하지만 내가 해놓고 막 맨날 맛있다 해서 진짜 좀 그런데. 솔직히 이거 진짜 맛있다. 버섯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클로즈를 하면. 딜을. 뭐 이미 선물 하나 해줄게, 연말에. 우후! 연말이 아니면 연초인데? 아, 연초구나. 아, 내 말은 발렌타인데이. 오, 그럼. 진짜? 대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도해줘요. 선물은 저기 다이소 기프트카드 20불짜리. 아 이거 다이소로 여기서 갔다 와줘 너무 좋더라고. 아 30불 30불. 고마워. 진짜 맛있던데. 짜잔. 오케이. 이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한방 냄새에 이 안동 찜닭 향과 아 약간 한국. 근데 베가스가 이게 너무 비싸 소주가 솔직히. 얼마야? 백세준 얼마야? 막 5불 6불 이렇게 하거든. 아니. 야 LA 있는 친구들아 좀 놀러 올 때 좀 한 잔을 좀 사다주라 한 잔. 자 가다. 와. 와우. 일단 이거는. 이거 한 잔 마시고 썩자. 근데 이거 첫 잔은 풀백으로 가자. 풀백. 풀백. 이 안동 닭이랑 아, 맛이 너무 잘 어울려. 냉장고. 왜? 깊숙이 한 병 숨겨 놓은 거거든. 뭘 백세준? 야 이거 지난번에 사왔던 거구나. 오늘 사온 게. 안동 찜닭을 위하여. 그리고 오빠 보험을 위해. 치얼. 감자랑 깨가지고. 뭐야? 김에다 싸먹으려고. 오 김. 유미가 또 김씨 아이가. 김에 김씨. 맞지. 이렇게 이거를 김에다 싸서 먹는 거야. 이렇게 생기. 너무 커. 그리고 이거 먹을게요. 나 주는 거 아니야? 나 일로 와서 오 유미야. 5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좌한 형님이 이 50세트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듣고 있나요? 잘했네. 듣고 있나 형님? 해피 버스데이 형님. 이거 50세트로 맛있어. 맛있다. 왜냐면 한약 향이 은근히 퍼지면서 왜냐면 백세주만 먹으면 백세주 되게 농도가 낮아요. 맞아. 이게 내 숟가락에 뭐 숟가락에 이렇게 밥을 다 먹었어? 어. 그거 다 먹었어? 나는 진짜 많이 먹었어. 와 이거 진짜 막 찌개네. 막 살아있고 막 찌개네. 난 김에 빠졌다. 김? 김에다가 싸먹는 거. 김이 젖으면 되니까 한 잔 먹어. 말고 이렇게 한 쌈. 김이 너무 맛있어. 딱 너무 좋다. 나 솔직히 그냥 사랑하는 와이프님. 내가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어. 뭐? 아 남편도 하나 싸주겠지. 나도 김이 안 먹네. 나도 하나 싸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들어가자. 감자도 맛있고 당연히 살짝 들어가야 맛있어. 모든 게 섞여. 아니 그냥 따로 먹어.
여기 먹을래? 마늘. 뭐 마늘 맛있어요. 콜 넣어. 통마늘. 여기 넣어버려. 싸가지고 자기 입이 조그마니까 이렇게 요래요래. 간다. 하나, 둘, 셋. 하하, 입이 너무 작다. 몸 평소에 비해서 입이 너무 작아. 이 생김이 주는 또 그게 있어. 이렇게 중화를 시켜. 김이 들어가면 삼삼해지고. I agree. 생김이 매력 있어. 아주 좋은 콤보야. 짜잖아. 누가 이 쯤따로 김이랑 먹으려고 상상을 해봤을까? 그럼 나만의 스타일이지. 와, 맛있어. 괜찮아. 마음에 들어. 거기다가 아까랑 딴 거 같이 똑같이 싸고 닭고기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아까 닭고기 안 들어갔어. 아, 미안. 하나 먹어. 오케이. 닭고기 내가 줄게. 여기다 잘 먹어. 밥에 넣어가지고. 밥에 좀 가져. 아, 그냥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이거 밥에 없어 하는 거. 아니, 거기 일단 있는 걸로. 마지막 그 통마늘도 거기 안 들어가. 김 한 세 장 해도 돼. 세 장이야. 아, 두 장인 것 같은데. 너무 많아. 당 이거 넣어야 돼. 넣고. 오 마이 갓. You mess up my sound, man. I'm so sometimes, man. 오늘 sometimes mode, man. 나 길게 넣어. 길게 간다. 한 번 더 걸려. 그거 아니야? 3, 2, 1, let's go. 닭고기 들어가면 더 맛있어. 김님이라서 그런지 김을 많이 먹는 건 다 너 취했어. 남편이랑 한잔 하면 쉬어. 오늘 이 수요일 밤 짧은 먹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마늘 무게를 또 싸먹으니까 또 짜증 나게 되는 거. 이 커.